사건. 전방에 다수의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살기를 띈 걸로 보아 적의 매복이 의심됩니다. 예슈테! 너장답게 아직 감이 살아있군. 우루카이, 다른 배신자 가주들은 어디에 있지? 내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줄 의무는 없을 텐데. 우리가 지금껏 지켜온 루켈돈이를 배신할 셈인가? 배신이라니 섭섭하군요. 루케도니아와 가문을 위해 수백 년이나 희생한 우리에게 영면을 복수도 못한 채 영면에 들 수는 없단 말이죠. 로드님, 우선 저 녀석의 입부터 다물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건 곤란하지. 이만 자리를 피해야겠는걸? 가주 셋과 어린 로드를 혼자 상대하기엔 무리니까 말이야. 가주라는 자들 영면을 두려워하다니! 로드님의 명을 거역할 셈이냐! 게스트, 결국 우리의 뒤를 쫓아왔군. 당신은 영면이 두렵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산화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냔 말이다. 록티스여, 영매를 어찌 죽음에 비유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영매를 통해 남겨진 금지와 소울 웨폰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욱 굳건해지면 왜 모르냔 말이다! 라이제르님이 계셨다면 그분 역시 로드님의 뜻에 따랐을 것이다! 라이제르님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신 지 벌써 300년!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세상, 로드님께서 우린 오늘 변해버린 루케도니아를 떠날 것이다. 역시나 말이 안 통하는 아저씨구만. 빨리 해치우고. 무례한 녀석! 게슈틀링께 감히 무슨 말버릇이냐! 기어코, 우리를 막아설 셈이 더 이상의 타협은 의미가 없을 것 같군. 결국 로드님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가? 어쩔 수 없군. 내 놈들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로드의 권한으로 강제. 이젠 멈출 수. 죽어라. 미안한 싸움은 이제 그만두도록 하지. 더 이상 싸운다면 서로가 괴멸할 것이다.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지? 결국 루케도니아는 이렇게 분열되는 것인가? 라이제르님, 우리를 목숨이 붙어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배려이자 충. 안 돼! 후환이 될 만한 것들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아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질 수 없다. 우리는 루케도니아를 떠남으로써 더욱 강한 힘을 얻게. 가자, 라구스님이 기다리신다.
죄를.
여기까지인가?
앞에서 속도를 말해? 내 앞에서 속도를 말해?
Thank you.